있다 뭐. 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이기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저는 오늘 오후에 직장 조퇴를 하고 지금 다육원에 왔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특히 8천대처라 이게 거미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여기 비춰주세요. 여기 가까이 비춰주세요.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8천대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잠자던 거미들이 나와서 다육의 죽을 빨아먹는지 이 거미들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 사이도 한번 비춰줄래요? 여기 사이 보면은 여기 사이에 지금 거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군데군데 여러 군데 지금 자꾸 거미줄을 치고 있어서 제거를 해도 또 치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도 농약을 킬춘 벌레 잡는 킬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약이 색깔이 지금 약간 뿌연 편이라 잎들이 예쁘게 안 나오고 조금 뿌옇게 돼서 이쁘지는 않은데 제가 여름에 깍지벌레나 이런 벌레로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벌레를 예방하기 위한 약을 쳐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또 이제 보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쳐주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봄철 이른 봄에는 벌레 잡는 약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기 전에 균을 잡는 약을 쳐주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요거는 세균을 그런 잡는 약입니다. 여기 조금만 제가 요거를 지금 스푼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벌레 잡는 킬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살균제 아그리마이신이 들어갔죠. 살균제 아그리마이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농약에 대해서 여쭤보시던데 저도 농약을 하시는 분한테 농약방을 하시는 30년 농약방을 하시는 분께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가 아마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백화점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이런 그 화초를 파는 데서도 이런 거 작은 거밖에 잘 안 팔지 이렇게 큰 용량의 것을 잘 팔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농약사를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셔서 구입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아토닉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농약인데 생장 조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장을 조종하는 그러한 생장 생육 촉진을 하는 그러한 건데 자 이거를 제가 두 개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꼭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토닉 아토닉의 생장 조종제. 너무 빨리 자라지도 않고 너무 늦게 자라지도 않고 하여튼 도움을 주는 거고 이거는 80맥주입니다. 제가 분갈이 할 때 썼던 80맥제인데 80맥제를 조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에도 지금 계란 껍질을 말려놓고 바나나 껍질도 말려놓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바나나나 계란 껍질을 갈아서 푹 하고 갈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올려서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질을 하면 이 압축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자, 이렇게 뿌리면 나옵니다. 분무되는 거 보이십니까?
거미가 사이사이 있고, 와, 이렇게 거미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특히 팔천대초라, 이 팔천대초라의 특히 거미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이거는 루비 넥크리스. 이거는 진짜 오래된 아메치스. 와, 이거는 수영을 아메치스로 분갈이를 하고 싶네요. 요거는 썬버스트 철화. 이 적비성. 자, 이거는, 유럽에 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냄새를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보니까 기르는 집이 많더라고요. 요건 나울. 가끔 가다가 이렇게 퍼프질을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제일 피해가 큽니다. 이게 노경이라고도 하고 콩나물이라고도 하는데 벌레들이 이거, 어우! 야, 범이 큰 거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집을 치고 아주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벌레를 제가 손으로 잡겠습니다. 자, 제가 거미를 터뜨렸습니다. 거미를 지금 잡아서 터뜨렸습니다. 이 벌레가 무섭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레를 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이제 다른 것도 좀 찾으겠습니다. 한번 벌레가 생긴 것들은 가까이로 와서 안에 주셨습니다. 가까이로 오세요. 근데